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총 6대의 시제기가 모두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이어나가며 그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KF-21이 보고도 믿기 힘든 고난이도의 고바듬각 조종안전성 비행시험을 성공했습니다. 처음 KF-21의 시제기가 공개됐을 때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네티즌들은 F-22의 겉모습만 따라한 가짜라는 둥, 이륙하자마자 추락할 것이라는 둥 악성 댓글을 남기며 KF-21을 조롱했고, 심지어 모든 항공기가 첫 시험 비행을 할 때 안전상의 이유로 랜딩 기어를 접지 않는 것처럼 KF-21이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비행한 것을 가지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고바듬각 조종안전성 비행시험 성공으로 KF-21이 왜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휩쓸 기체인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KF-21 고바듬각 조종안전성 비행시험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이정표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KF-21이 공중전의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적기와의 근접 공중전이라는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평가절하하면서 KF-21이 자국의 제니-20이나 FC-31에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이 도그파이트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일반적인 전투기의 바듬각 한계치는 통상 50도 내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KF-21이 고바듬각 시험을 통해 보여준 상승각은 무려 70도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고각을 유지한 채 약 1만 2000m 상공까지 상승했다가 시속 37km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를 회복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 증강 추세에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검토 중인 나라들이라면 눈이 뒤집힐 만한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찬사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무엇이 불만인지 KF-21의 고바듬각 시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고바듬각 기동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없는 고개 비행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고바듬각 기동이 가능하다는 건 다시 말해 포스트 스톨 기동이라는 극단적인 전술 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스톨 기동이 자유롭다는 건 초근접 WVR 교전, 통칭 도그파이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그파이트의 영역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KF-21을 포함한 최상위 전투기의 A4 레이더는 100km 이상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고, MBDA 미티어 등 중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만 무려 100에서 300km에 달합니다. 군사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찰나의 목숨이 오가는 도그파이트에 제공권을 맡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먼저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하고 원거리에서 적이 눈치채기 전에 요격을 시도하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 공중전에서 포스트 스톨 기동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투는 덧셈, 뺄셈 같은 사칭연산이 아니며 더욱이 전투기는 단순한 미사일 캐리어 그 이상입니다. 정말 도그파이트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현대 전투기는 죄다 폭격기처럼 무작정 폭장량 만들리는 식으로 진화해 왔을 것입니다. 기총도 떼버리고 커다란 A4 레이더와 함께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매달 수 있느냐가 제공권 장악의 승패를 결정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스톨 기동은 곧 포스트 스톨 매뉴버, 다시 말해 실속 후 기동을 의미합니다. 실속은 항공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력을 발생시키지 못할 만큼 느려지거나 최대치 이상으로 바듬각을 높였을 때 항력이 급증하면서 조종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걸 말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동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고 설상가상 조종력까지 잃는 상황과 유사한데요. 그런데 전투기는 이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스트 스톨 기동은 이론상 도그파이트 도중 적기의 뒤를 잡힌 이른바 데드식스 상황에서 극단적인 받음각을 유지해 일반적인 비행이라면 불가능했을 방향전환과 급격한 기동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컨대 의도적 실속으로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 적기가 자신을 지나치게 만드는 오버슛 등을 유도하는 건데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추중비 1이 넘어가는 엔진 출력과 기체 내구도 뛰어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포스트 스톨 기동은 전투기의 기동력을 증명하는 일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공중전에 접어들면서 포스트 스톨 기동은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다수 교전에서 포스트 스톨 교전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공중전 교리가 발전하면서 포스트 스톨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기체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컨트롤 존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의 포스트 스톨 기동은 방어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격자의 입장에서 더욱 유효해졌는데요. 최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50에서 100지에 달하는 기동이 가능한 데다 근접 신관을 탑재해 직접 피격하지 않아도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보라매에도 탑재되는 MBDA 미티어의 경우 최소 마하사 이상의 속도와 100에서 3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갖췄는데요. 게다가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 등의 유도장치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궤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날아가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300km 밖에서 움직이는 미사일로 적기를 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포스트 스톨 기동같이 기체의 내구 한계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전술 기동을 펼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고성능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AIM-120 암남의 평균 명중률은 고작 해야 4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 고도에 따라 사거리의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50km 이내의 회피불능 구역 NEG 이내가 아니라면 명중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속을 오가는 전투기에 이 정도의 거리는 도그파이트가 시작되는 초근접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장거리에서 먼저 적을 포착하고 요격을 시도하는 건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절대 무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공권 장악은 전투기 간의 근접전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단순한 속도나 화력의 경쟁이 아니라 기동성, 안정성, 그리고 반응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난해한 상황입니다. KF-21이 고받음각 조종안전성 비행시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 것은 이러한 난해한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젠-20이나 FC-31에 대적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부 무장창의 유무입니다. 모든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징이 최적화된 스텔스 표면 설계와 내부 무장창의 미사일 등 무기를 보관하여 레이더 반사를 줄이고 스텔스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만 KF-21은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어도 내부 무장창이 없어 레이더에 잘 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KF-21의 엔진 성능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KF-21이 라이선스 생산한 미국제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도 비행 영상으로 봤을 때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전문가는 KF-21이 젠-20 같은 5세대 전투기에 슈퍼크루즈 및 기동성 요구사항을 따라잡을 수 없어 명백한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는 건 그저 폐쇄성 짙은 자신들의 언론을 이용해 한국은 중국보다 미치다라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FC-31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는 5세대 스텔스기 FC-31은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란, 파키스탄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F-35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의 염가로 FC-31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최우선 동맹국에만 한정판처럼 F-35를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건데요.
하지만 꿈만원대에 있을 뿐 중국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초장부터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졌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지난 2014년 중국은 자국 최대의 항공박람회인 주하이 에어쇼에서 FC-32를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초도비행 고작 2년 만에 퍼스트스톨 기동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항공기술력을 자랑할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부푼 꿈은 에어쇼 시작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FC-31은 활주를 위해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엄청난 매연을 뿜어대기 시작했고 기동과 스텔스 성능에서까지 모두 총재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의 매연이 엔진의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며 파일럿이 기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이런 기수 들림 현상은 제니십 때부터 꾸준히 나타나던 중국 전투기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젠7, FC-1, 젠10 등을 도입하며 중국 전투기 단골이 된 파키스탄마저도 FC-31 도입을 전면 취소했을 정도인데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2012년 초도비행을 시작한 지 8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FC-31은 실전 배치에 실패 중입니다. 아직은 4.5세대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추후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KF-21은 이번 고바듬각 조종안전성 비행시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과 전투기 개발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실전 배치됐을 때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이 실제 운용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성공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결국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 카이다의 딴지 걸기로 양산 축소 위기에 몰렸던 KF-21 보람회였지만 우려와 달리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없이 지원 예산이 통과된 것이죠. 물론 여기엔 KF-21에 손을 들어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지원 사격이 있었고 예결위와 국감에 자리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엔 온 국민이 카이다의 타당성 조사에 의구심을 갖고 압도적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덕분인데요.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초도 물량 양산은 말 그대로 끝이 아닌 시작.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KF-21 보람회와 함께 이제 막 출발 선상에 섰을 뿐이고 앞으로 헤쳐나갈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긴 KF-21의 남은 과제와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국방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12월 24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이며 이 중 KF-21 최초 양산 사업에 할당된 금액은 2,387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초도 물량 축소 전에 책정되었던 액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40대 양산안이 확정되었고 이제 KF-21 보람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에 전력화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미뤄선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이사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우리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계획상으로는 탄탄대로지만 앞서 논란되었던 카이다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KF-21 2차, 3차 양산의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인 만큼 국산무기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언론들은 KF-21이 조금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예산의 압박 때문인지 무기체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원 단계일 뿐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예정된 일정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해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눈을 해외로 돌려 수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내수용 KF-21 120대를 이상 없이 양산하고 수출 물량을 늘린다면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기체의 양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내외부에서 허튼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T-50의 사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약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T-50과 FA-50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T-50은 실전 배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듯 T-50의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 기본 훈련기와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T-50 계열기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T-50과 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최소 18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수요가 T-50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셈인데요. KF-21 역시 이런 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어느덧 대한민국과 가까운 나라가 된 폴란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국 내 최대 방산업체인 PGG그룹의 입을 빌어 KF-21 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피력해 왔는데요.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체납 중인 분담금을 인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KF-21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 덕에 이미 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민국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FA-50의 유지보수 등 후속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투기의 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속 운영 지원은 항공기 수명 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므로 관련 인프라의 유무가 전투기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KF-21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폴란드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약 1년 뒤인 2025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하면서 뜻하지 않은 동거정부가 된 폴란드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KF-21까지 도입하길 바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공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48대의 F-16 시디 블록 5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F-16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3억 8,900만 달러, 한화 약 5천억 원 상당의 전투기 지원 계약 승인을 받아내면서 현대화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들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또 폴란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을 들여 F-35 32대를 도입하며 동유럽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F-35와 F-16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하이로우 믹스 편제인데요. 여기에 전폭기인 수호-21을 대한민국의 FA-50이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이미 공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아닌 이상 폴란드가 단기간 내에 KF-21을 도입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과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이미 시장 입지가 단단한 두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인데요. 오죽하면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에 맞불을 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 주둔이라는 초강수를 둔다 해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이 도입한 FA-50PH는 FA-50 블록 10 정도의 사양으로 어디까지나 경공격기입니다. 기본적인 체급 차이 때문에 중국과 제공권 다툼을 벌이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직접 타격할 중국 남부 정부의 젠텐 제20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한데요. 이 경우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고 양적 주력기로 FA-50PH를 운용하면서 자체적인 하이로우 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FA-50PH 24대, OV-10 브론코 5대, A-29B 슈퍼 투카노 6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서는 후속 운용 지원 체계를 일어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나토의 우산을 벗어나려는 유럽의 중소국가들도 KF-21의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이들은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지만 해당 모델들은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번 퇴역 처리된 F-16AM BM MLU 중고 모델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 루마니아 내부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우리로서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명분이 KF-21과 루마니아를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인 F-16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역시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 24기의 F-35를 도입했지만 정작 커리 역할을 하는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자스-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은 많지만 국제 정세상 무기 구입이 쉽지 않으며 최근 항공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300에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180에서 380대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핏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지만 다수의 외신들 역시 KF-21의 수출 전망을 최소 300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이제 진정한 국방 국산화와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수출효자 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소모성 논란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